할렐루야. 제가 기도하면서 오후에 자꾸 이 말씀이 떠올라서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회가 한국교회 회복과 나라 민족을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 내용은 물질의 복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칼라가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로 목숨을 기도하고 성령의 불이 떨어져갖고 이 나라 살려야 되는데, 뭐 축복 설교를 하면 칼라가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잘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복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목회자마다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면 칼라가 있어요. 칼라가 있어가지고 구약에는 물질의 복, 신약에는 팔복, 뭐 물질이 구약이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복 얘기만 하는데, 신약에는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막 그래. 그런데 성경 신구약 성경 구분 안 해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갈라져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디서 지금 이 포인트를 잘못 잡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성도 혼동하는데, 하나예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나는 이 17절 한번 다시 봐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을 잊고.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거든요. 이 말 한마디가 간단한 것 같지요?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세상 거 버려야 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생겨서 물질을 초월해야 되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뽑아내야 되고, 이러면서 주님 사랑한다는 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내 인생 전체의 사랑,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내 마음에 맞으면 사랑하고 복 주면 사랑하고 고난 주면 힘들어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겠어요?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건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인간들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면 좋죠. 아멘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 나란 인생이 살 의미가 가치가 있고, 자존감이 세우고 그런 거지. 나를 무시하면 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남자는 자기 인정해줘 목숨 건 거예요. 그 말은 나라는 가치와 존재를 인정해주면 죽도록 충성하고 싶고 헌신하는 겁니다.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는 걸 생각하면 살 맛이 나요.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우리가 전체를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오직에서 부모, 형제, 처자를 나보다 사랑한 합당치 않다 했거든요. 올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왜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독생자를 피 흘려서 죽게까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로 샀기 때문에 떡으로 얻은 생명, 새 생명 얻었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내 인생 전부가 돼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내 사랑을 입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왜?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더줄 수밖에 없지. 하나님은 오히려 주고 싶은데. 자식도 효자가 있어요. 이쁜 놈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 더 사랑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키입니다. 첫째가 이거거든요. 순서가 이게 머리가 딱 되면 그 다음에 자연히 풀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린 거거든요. 찾아야 돼. 만나야 돼요. 기도한 거거든요. 자, 순서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자꾸 구한 것은 주님 이용해 먹으려는 거잖아요. 너 이용 안 당해? 안 당해.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주님 사랑하고 두 번째 찾아라는 거야. 사랑하는데 찾지 않으면 안 돼. 만나야 돼요. 구하고 자꾸 두드릴 때 만나주거든. 왜 그러니까? 왜 구하고 자꾸 두드려 만나주냐?
그분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육으로 못 만나요. 영으로 만나는데 영으로만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 그분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 진주를 개게 되지 말라 봤거든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타내 줘야 되거든요. 그분이 계시해야 되거든요. 절대 그분이 우리를 만나고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를 못 만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막 하면서 찾아야 돼요. 간절히 찾는 자가 찾아야 세 번째 만난다. 이게 키입니다. 만나야 돼. 올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로 하나님 믿고 있어요. 쭉정이에요. 만나지도 않았어요. 야곱이 야복강 기도다가 부니엘 야곱이 이스라엘 바꿔낸 것이 부니엘 하나님 얼굴을 뵀다 그 말이거든요. 현재 기독교의 문제가 뭐인가? 부니엘 체험이 없어요. 영적 만남이 없다니까. 체험이 없어. 수박 가다랗겠죠. 그래서 만나야 된다는 거야. 나를 만나라. 여러분 보세요. 만난다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지. 만나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고 재용서받아야 되고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만나면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 바꿔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져요. 만나기 절대 그 만남 앞에서 울고 통회하고 깨뜨려지고 엉엉 울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여기 단계까지 교회는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만나야 해들 안에 지식이 윤리가 도덕이 철학이 학문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 못 만났다니까요. 이게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되거든요. 분열 체험이 없다니까. 성령의 불이 없어. 신학이 논리가 철학이 다 하나님 못 만나게 막아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EWC가 나오고 혼합주의가 나온가?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우리도 사람이 만나야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만나야 알고 대화가 되는데 이 예배는 뭘까? 사실 만남이고 경배거든요. 만나야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을 깨닫게 만들고 만나게 만들고 생명을 주고 성령의 불받아 주고 이게 안 만났기 때문에 왜 못 만나가? 자기도 못 만났어. 자기도 못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깎아보지 체험이 없는데 지식만 전하지 논리만 전하지 학문만 전하지 그래서 정말 야 제자훈련을 통해 변화될까? 제자훈련을 받지만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무리 제자훈련 필요 없어요. 공부. 성경 공부? 그거 공부도 하나 만나야지 공부로 끝나는 거예요. 지식 전달이지. 만나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엎드러지고 뒤집어지고 불받고 엉엉 울면서 정말 만나게 되면 막 울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너로 얼마나 은혜가 감사한지 하늘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위로가 오고 하늘에 은혜가 햇살이 붙이고 이렇게 평안하고 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 다 분투와 같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내 인생 명예 권세 돈 그걸 붙잡고 그걸 좋아했던 거 얼마나 장난 같은 걸 이걸 내가 왜 좋아했을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 만난 게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구나 얼마나 만났을 때 제가 더블 싸우고 세 번 쓰러졌는데 두 번째 쓰러질 때 10일 동안 병원에 입었는데 그때 주님 모셨어요 만났어요 얼마나 많이 운지 몰라요 밤새 울었어요 얼마나 운지 주님 만난다는 게 은혜인데 제가 병원에 수요일 밤 설교를 하다가 그냥 쓰러졌어요 12월에 10월 달에 그 후로 한때 피곤한다가 막 교단에서 나 죽인다고 하지 뭐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그날도 식사도 못하고 심방하고 수요일 밤 설교하다가 핑 도는데 뚝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때 주님 만나러 오셨던
주님만 얼마나 많이 운지 몰라요. 그때 나한테 약속한 거 다 있어요. 예수님 것이더라고. 그 상황이 것이더라고. 얼마나 많이 울고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 좋아요. 지금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때 예수님 딱 예수님 그냥 꿈하고 예수님 오신 거 달라요. 예수님 그때 나한테 약속이 많이 있어요. 그걸 꽉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만 생각해요. 그렇게 하셨지요? 하세요. 그것만 한 거예요. 예, 약속이기 때문에 만나야 되거든요. 뭐 그 내용은 이제 언젠가 하나님 때가 되면 나타날 것이고 어쨌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뛸 듯이 행복하고 좋아요. 예수님 만난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예수님 껍데기 만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방금 목사님들 식사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어느 한 몇 군데 얘기 뭐 여기서 말하면 안 되니까 녹음되니까. 근데 예. 근데 궁극적으로는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목회자가 3시간 더 기도 안 하면 되겠냐? 5시간 기도해 봐라. 다 만난다. 다 된다 목회. 주님 왜 그렇게 기도하는데 못만 만나도 못 오니까 엉뚱한 얘기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종이 주인의 음성을 못 들어. 종이 주인만에 지 말하고 앉았네. 대언해야 되네. 뭔 대언을 못해. 말씀 받았어야 대언을 하지. 만났어야 얘기를 하지. 못 만났는데 지 얘기하지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통곡하고 가슴 아프고 한국교회 지금 기도해서 지금 불 좀 붙이고 해보자고 지금 몸부림 치는 거예요. 만나자. 결국 만나야 돼. 못 만나니까. 이게 문제는 거예요. 만나야 변화되죠. 안 만나면 어떻게 변화돼. 이상 거 꽉 좀 주님 만나고 나면요. 다 아무것도 아니고 나 주님이 줘. 주님 한 분이 만져. 여호와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호와 내 목자인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그러면 끝나요. 하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100%입니다. 주님 한 분이 만나서 됐어요. 감옥에 가서도 말씀을 해서 만나면 은혜가 되고 불이 오고 막 범분한테는 그 죽은데 불이 떨어져 음성도 들리고 별의별 좋은 본인은 그 감옥에서 만나서 많은 것을 계시받았고 음성 듣고 교제하는데요. 행복하다 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가 찬미하다가 옥토가 움직이고 사실은 고난은 주님 만나는데 몰아붙이고요. 그래야 만나거든요. 야 언제 만났어요? 형 400 군사 칼 들고 죽인다로 하니까 그리고 나서 환도표 6월 되고 나니까 두 달 믿고 도망가려고? 그거 환도표 6월 시켜야 돼. 물질인가 돈인가 건강인가 쳐야 돼. 꼼짝없어 죽어야 돼 너는. 주님. 처음에 야곱이 기도할 때 씨름합니다. 씨름한 기도고 매달린 기도 달라요. 씨름한 기도는 막 하나 따져요. 막 하나 매달 주고 뭐라고 하고 지가 달랐다고. 이제 완전히 6월 되고 나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제 막 도망도 못 가고 6월 돼가지고 막 매달리면서 내게 축복 와서 내게 축복 와서 내게 축복 와서 내게 축복 가져왔겠나이다. 막 목숨 걸고 막 매달리거든요. 지금도요. 뭐 매달리고 아이고 항복해야 되거든요. 그게 깨져서 부서져가지고 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 야곱은 사기꾼 깨요. 혼의 사람 영의 사람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결혼을 이겼다는 거요. 내가 항복하면 내가 손들면 하나님이 져줘요. 자식이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이 뭐란가 하나님과 이겼대. 뭘로 힘을 이겨? 항복하고 부서지고 항복하면 주님이 져주는 거예요. 져줘. 져줘. 그래서 분열 체험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 혼의 사람이 깨어져서 영의 사람 만든 게 기도할 때 만나요.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신학교가 문제가 뭔가 교수들이 무릎 기질하기 없어. 자기도 못 만났어. 이론, 지식, 학문, 미국 신학 갔다가 벗겨갖고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육성 못 이기고 마귀도 못 이겨. 영에서 전혀 없어. 못 만났어요. 저는요 정말 땅바닥에 떨어져서 달빵생활 여기 와가지고 밤새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얼마나 여러분요 그 월세빵 2만원 그것이 쫓기고요 쌀이 떨어지고요 신학교 들어가도 못 들어가고 있고 그 상황 말로 왔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막 하나님 만나러 밤새 예?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해. 옆에 공동묘지도 많은데 공동묘지가 뭐 문제예요 지금.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막 그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때 음성 들으시고 저거는 쭉 그대로 돼. 그때 전부 그 얘기 다 못해. 아, 아버지 그때가 얼마나 내게 축복이겠지. 그때 누가 나한테 돈 줬으면 나 큰일 나버려. 돈 안 줬어야 돼. 안 줬으니까 내가 그때 살았어. 돈 없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그때 얼마나 약속 다 주셨어요. 정말로.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낮에 성경 100페이지 200페이지 읽고 밤새 처리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만 하고. 제가 신학교 1, 2, 3학년 다닐 때 제 키 이 키에 1m 73cm 되는데 54kg, 1kg도 안 늘었다고. 정말로 이거 거짓말 같아요. 54kg 바싹 마른 거 알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나는 아닌데 사람 영양실조 걸릴 때 바싹 나와가지고 돼지고기 한 건 못 사 먹고 그 비계만 팔더라고. 200원 돼지고기 한 건 1200원인데 비계만 200원은 400원 다 두근 떠갖고 내가 영양적으로 만들겠더라고. 그렇게 신학교 다니면 목숨 걸고 만행열차 고속버스 비가 4,300원 원행차 2,100원이거든요 그 200원 2,000원 사이가 밤새 10시간 차 타고 다니고 그 10시간 동안 기차가 밖에 나와가지고 그 완행차 있잖아요 손잡고 쫙 밤새 내려오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막 목숨 걸고 뭐 그 얘기 다 못해. 어쨌든 간에 어려우니까 막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살 길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것이 복이더라니까요. 지금 배불러 등따뜻 해가지고 개척해놓고도 기도를 안 하고 교회 기도원이 텅텅 비고 앉았고 차라리 금식 안 해. 아니 금식 차라리 해봐. 예문만 나가서 불만 나가면 되는데 안해. 그러니 답답하지요. 왜 못 만날까? 만나면 되는데 만나. 만나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음성 들으시고 인도에서 주님 만나서 두 번째 인도가 주님 만난 처음 두 번째 성령 인도받아. 인도받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키인데 음성 듣고 인도받냐? 만나서 인도받아. 그러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네 번째 부귀가 내게 있대. 만나야 주지 안 만난데 손을 어떻게 줘. 네 번째 부귀 이거 첫 번째 나오면 좋지? 아니야. 사랑하고 두 번째 찾고 만나야 부귀가 내 손에 있대. 아멘요. 부귀가 내 손에 있대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속은 천은보다 낫고. 자, 금, 정금보다 이상을 주시는데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하게 다니나니 여러분요 이 사람 의리가 있어야 되고 공의가 있어야 되겠다. 사람이 법도가 있어야 돼. 지조가 없어 사람들이. 약속도 안 지키고 하나님 말씀 빗나가고 뭐 자기가 뭐 이상한 꿈 꿨다 해갖고 표현도 뿌려. 말단에 쓰려고 있네.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그 사람이면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 사람 말이면 정확해. 공의롭고 정의로워야지 사람이. 성령 운동한 사람들이 진짜 웃긴다니까. 변덕 더 불러요. 저희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더 그래도 말씀 지킵니다. 점잖하기도 합니다. 어중간한 성령 운동한 사람들이 웃겨버려. 나는요 성령 운동도 오고 많이 해봤으면서 많이 느끼게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지 하나님이요. 공의로 하나님 정의로 하나님 이는 나를 사랑한 자로 재물 얻었어. 곡간에 나는 곡간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동네 큰 부자나 어쨌든 곡간이 있어요. 이 곡간 옛날 자물쇠통 꼭 그 생각해. 곡간에다 그 차곡차곡 정해놓은 걸 생각한다. 곡간에 준대.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복 받아야 돼요. 저는 받아야 한다고 봐요. 나 우리 성도들 가난하면 내 책임이다 생각도 내가 복주복귀 되지 않지.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 안 주겠어. 구하면 주시지. 에? 이건 구약이고 신약은 영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거 설명하면 끝도 가도 없어. 자, 주님을 사랑하면 물질의 복을 주셔요. 저는 우리 교회에 물질의 복 많이 받았어요. 정말 그렇게 달방 생활하면서 하면서 뭐 어떻게 다 얘기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복 받았어. 제가 이 땅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평당 8만 5천에 샀는데 86년도 8번을 입다니까 10배 뛰대. 그 다음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쭉쭉쭉. 근데 문제는 그릇이니 그릇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딱 쓰려고 해야 되거든요. 자, 하나님의 재물을 기념해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물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딱 해야 그때부터 봐요. 물질 초월해야 됩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 다 초월해야 돼. 성령의 감동에서 주라고 하면 주고 막 이렇게 나눠주고. 제가 60% 설교가 딱 그때부터 막 폭발해 부흥되는데, 야, 하여튼 복 받으려면 신고 주어. 성교하고 교회 막 주어야 돼. 나눠줘. 무조건 나눠줘. 그게 내가 심는 거고 복이거든요. 복이고. 그래서 저는 뭐 실수도 많지만 한두 번쯤 잘했다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 교회 저쪽 교회가 한 200평 땅을 샀어요. 근데 이땅 사놓고 옆에 땅 사놓고 여기가 자연녹지 안 풀려. 800평을 사놓고도 도로가 없어. 여기가 맹지요. 지금은 여기 도로가 복개거든요. 허가 안 나. 아, 근데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나보다 200평 땅 있는데 아는 집사님이 100평씩 하나 사줘. 얼마예요? 80만 원이래. 8천만 원? 둘 1억 6천? 샀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양반이, 목사님 제주도 땅 사놨는데 목사님 내 거 인수하실래요? 어떻게? 500만 원 더 주세요. 그래요? 갖고 이제 1억 6,500을 주고 사놨네. 와, 그때 89년도 근데 막 땅이 뛰기 시작해. 자구당구 뛰어. 90, 100, 110, 120, 150. 와. 근데 보니까 150이 간다고 그래. 200평인데 얼마 벌었냐? 1억 5천 번 거예요. 1억 5천. 근데요, 그때 연합아파트가 2천만 원할 때 서민아파트가 7채가 벌었어. 우리 사모고 둘이만 알아. 교회 땅은 아니거든. 교회 하려고 하고 그때 돈이 6천 대갖고 사는 거야. 야, 그때는 그놈 은행에다 넣어놔도 10% 이상 나와. 150만 원 나와, 그 돈이. 그 내가 살에 50만 원 받았대요.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요. 내 살에 3배 나오고 아파트 7집값. 내가 부자 됐어 안 됐어? 그때 우리 사모가 내가 나를 제일 좋아하대. 나 그래서 여자들 현실적이더만 우리 사모가 나를 제일 좋아해. 그때 너무 좋았고요. 한 번 더 합시다 그랬는데 한 번 더 하대. 그래서 안 돼. 근데 행복이 돼. 돈 벌었다는 게 아무도 몰라. 왜 그러냐면, 야, 치사한 게 연말 되면 사례를 올리니 내리니 누가 하냐면 예산 위원들이 오거든요. 아니, 예산 위원들이 집사 장로가 내 월급을 정원 다 내린다? 이게 자존심 상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개척해가지고 한 5년, 4-5년 돼갖고 막 성장하는데 서울의 장로님이 그래. 전도사님, 사례 올릴 게 바보시오? 깜짝 놀랐어. 아들이 회계 입사. 그리고 자기 장로. 사례에 올릴게 바보시오? 충격받았어요. 장로님, 사례 올리지 마세요. 밥 안 해요. 딱! 50만 원. 고정, 동결! 자존심 싸움이 붙은 거, 뭐, 자기가 다 올려줘? 하, 정말 목회자의 고민이 그게. 제가 한 달에 8만 원 받아갖고 1년 되니까 매주 2만 원 받아요. 3만 원. 올리지 마세요 하고 싸워요. 그 다음에 5만 원. 올리지 마세요. 난 올리라면 올리지 마세요 하고 싸운 사람이거든요. 그 1월, 2월, 3월까지는 안 받아. 나중에 결국은 내가 지더라고. 교회는 부흥되니까 막 100명 되니까 이제 올려줘. 올리지 마세요. 나 완행차 좋아해. 그거 완행
나도 고속버스 타고 싶지. 그 10시간 타고 싶어서 그래도 견이 올리지 말라고. 막 그렇게 산 사람을 와, 진짜 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 올리지 마. 내 고집이 있거든요. 10년 동안 올려버렸어. 50만 원을 10년 동안 올려. 그때 이제 전까지 테이프가 동생 나와서 살았지.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이가 막 1,000명 가까이 돼 보니까 막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기사 월급 110만 똑같이 주세요. 운전기사가 나하고 똑같아. 내 정신을 확실했거든.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좀 뭘 그 20만 더 올리고 130. 그래도 교회가 붕대니까 재밌고요. 막 그러면 아 그런 판에 아파트 7채 값이 돌아보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은지 몰라. 내가 요 딱 팔아갖고요 은행 통장 딱 내놓고요 사례 교회 의지 안 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올려주라고 내가 아부에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 막으시더라고요. 막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89년도 5월이에요. 우리 예배당이 그때 250명 추석 숫자입니다. 오랜만에서 아이들이 더 많았고요. 1,000명이 됐어요. 막 제적으로는 비운 예배당이 무너졌어. 오갈 데 없어요. 내 성도들은 몰라. 이 땅 사는 거서 나는 돈 벌어갖고 너무 좋아. 근데 땅 내놨어. 제가 80만 원 샀습니다. 1억 6,500입니다. 교회 내놓습니다. 하나도 안 붙어. 그대로 내놓게 다 놀라죠. 뭐 상처는 아까 뻔히 아는데 돈 붙고 그냥 저 땅 내놓으니까 한 가지 앞으로 성교 온다 할 때 반대하지 마세요. 성도 나를 존경하더라고. 근데 제가 그거 가가지고 500명, 1000명 돼버렸거든요. 여기 저쪽 예배당에. 내가 만일에 그걸 그 아파트 7채가 그 벌었다고 호점에 넣어놨으면 큰 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는 날 시험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당 내놨어요. 그리고 60벌 성교.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는 부흥되지요. 얼마나 행복하지요. 그런데 자녀들 다 잘 되게 해줘요. 어떻게 제자랑되고 말하는데 하나님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제가 이거 건축해가지고 저쪽 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예배당을 지을 단계 아닌데 빛이 있는 단계에서 지하실에서 물이 타자고 이거 지는데 이거 짓고 그 다음에 이제 9.1 사태 나고 그래갖고 은행 이자가 폭등하고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저는 건축금 한 번도 작정 안 했어요. 예배당 지으면서 집사장 누구 몇 시 아니요 그러지 마 그냥 은행만 받아라.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물질의 복이 어떻게 오냐. 한 번은 꿈에 난 꿈 얘기를 좀 나 꿈 얘기가 진짜 꿈을 나도 다 100% 맞는 거 아니더라고. 참고 많으세요. 또 자 꿈 얘기하면 성도들 꿈 얘기하면 그냥 말씀을 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뭐예요. 10,000원짜리가 팍 쌓여요. 지금 그때 도저히 이게 이자는 비싸고 올라가고 이 예배당 짓고 그 빚에다가 이놈 예배당에다 땅에다가 막 수십억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도저히 이자 금방 다 나가버려. 근데 쌓여요 돈이. 근데요 그 달부터 딱 올라가더라고. 그 다음부터 돈 갚아가는 거야. 돈이 갚아나가는 게 비싼 점보다 그러니까 은행이 남고 이렇게 나니까 1년에 5억 막 갚아나 20-30억 딱. 아이고 살았네. 10,000원짜리 꿈을 봤거든요. 우리 사모가 50,000원짜리 보자 그러더라고. 이 사람만 10,000원짜리도 많게만 하면 돼. 저는 그래서 복받아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내 기도가 맞았다는 것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 양산 안지호 동생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보리냥 경매가 나왔어요. 밤새 철화했어요. 그래갖고. 근데 딱 보여줘. 화살, 원, 명중 딱. 그래서 이제 법원에 이제 하한가가 4억 5천, 상한가 5억 5이에요. 근데 4차니까 땅값도 안 돼. 건물값 거제백이고 이렇게 좋은 거인데 4차까지 경매 돼버려요. 5차까지 갈 리가 없어요. 근데 명중했잖아요. 그래서 야 5억 4억 5천 써보라고 옮겨. 아이고 이거 5억도 싼데 경매에 뭔 형 욕심 나놨고 뭐 4억 5천 써라고. 나 응답 받았어요? 4억 5천 써? 4억 5천 써버렸어요. 그래서 경락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을 게 있겠죠. 명중했거든요. 화살 싸갖고 지금 그게 얼마짜리인가? 한 30억짜리 됐어. 하루 종일 잘해갖고 30억 벌어봐. 현찰로. 쉬워 어려워. 계속 올라가. 그 상업용지거든요. 그게 또 비싸거든요. 계속 올라가. 그게 뭐냐? 건물 그저왔죠. 지금 얼마나 많은 용을 구원시키고 있어요. 동생 교회 우리 딱 떼어졌어요. 그쪽에 양산한테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저에게 무슨 약속하냐면 금식을 해. 금식 여러분 금식하세요. 금식하면 복이 와. 한 번은 금식해라 그랬어요. 3일간 한 달 됐는데요. 3일간만 할게요. 6일간에. 이거 하라게 하죠. 하겠더니요. 세 가지 약속을 다 주셔. 쌀을 막 산으로 막. 이야 엄청난 거. 그대로 지금도 오고 있고 앞으로 올 줄 믿습니다. 또 한 번은 금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름인데. 여러분 왜 금식이 필요한지 아세요? 회개하고 걸어가면 이러고 저주 끊고요. 어둠에 쫓아가. 그릇이 돼야 돼. 그러시. 아, 14일부터 21일간 하래. 14일, 21일이요? 아버지, 저는 금식 40일 금식한 분들은 존경스러워. 나는 못했어. 제가 많이 10일밖에 못했어. 그것도 젊었을 때. 그리고 매 3일 일주일은 이제 많이 했죠. 그런 대로 했죠. 근데 뭐라 하냐면 14일, 21일 하라고요. 하나님 일주일만 할게요. 봐주세요. 응답 없으면 제가 14일 하겠습니다. 근데 여름에 일주일을 딱 했는데요. 8kg가 빠지더라고요. 내 몸이. 아, 저는 힘들어. 몸이 체질이 강하지 못했으니까. 그것도 힘들어. 근데 새벽에 하나님 나한테 그러셔요. 온전히 순종했으므로 복을 주리라. 난 하나님 어떤 분을 알았네. 어이 내가 지금 깎아먹었잖아. 14일 못하고 7일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온전히 했다. 온전히. 온전히 순종했으니 복을 주리라.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정말 복받았어요. 저 주차장 이 땅이 한 3,000평 돼요. 지금 이게 1,000만 원씩 가버려요. 땅과 건물가 400억짜리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죠? 전부. 전부 하나님 오시고 복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나는 지금 내가 성공해서 잘했다 생각해요. 더 기도하고 나눠주지 못하고 이랬을까. 지금 더 꿈 꿈을 거야. 근데 저한테 약속한 액수는 지금 말하면 놀래. 근데 약속했어요. 그 액수는 상상이 안 된 돈이요. 나는 믿어요. 주님 주신다 했잖아요. 계속 그런 막 저한테 액수 보여주고 딱 했잖아요. 나는 믿어요. 저는 이 복음이 뭘까 많이 생각하거든요. 저는 영적인 걸 많이 좋아하고 은사, 능력 그쪽을 많이 좋아하고 얘기했는데 진짜 복음이 뭔가. 진짜 복음은 주님 사랑하면서도 영어에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명받은 바울은 맨날 감옥 갔죠. 맨 맞았는데 바울 얘기고 우리가 바울처럼 못 따라. 복도 받고 잘 돼야지 예수님 사람이. 근데
그걸 강조 안 하고 목회자 그 얘기 안 하고 일반 성도들은 아이고 뭐 기복신앙으로 가? 그 수준이 낮은 소리하고 있네. 말도 아닌 소리. 그러면 아니 하나님 좋으신 분이 복을 안 줘. 아니 화살을 맞춰가지고 그날도 5천만 원 벌었죠. 결국 그거 사가지고 그렇게 벌었잖아요. 돈 벌었잖아요. 근데 돈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내 기도 화살을 맞췄고 그 비전은 똑같아. 한 번 더 또 화살 하나 맞췄어. 똑같이 경매 사건이야. 그것도 10억을 벌었어. 옛날 이 15년, 20년 전에 10억 막 그래. 기도해갖고 응답받고 그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역사가 나요. 나는 지금 구한 것이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액수를 구하는데 하나님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믿어요. 진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시키고 걸어가면 이루고 하나님. 한경희 목사님이 선교는 돈이다 그랬어요. 한 발자국도 못 가요. 돈 없이는 못 움직여요. 진짜입니다. 근데 맨날 청빈 생활이라고 맨날 그냥 기도만 하고 아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려면 복을 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잘 믿어야 돼. 기도하고 음성 듣고 창고에 채우고. 근데 이런 복 얘기는 안 하고 고상한 얘기하는 사람 인기 있어요. 막 다른 게 때려. 큰 계획 땅 크게 사고 건물 짓고 그럼 다 해놔. 진짜 교회 돼야지. 여러분요. 질이 있으니까 양이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큰 교회 목사 존경해. 물론 뭐 복음적이 아니어도 큰 교회 되는 경우 있어요. 진짜 아파트 단지 딱 해가지고 그냥 사실은 물론 그걸 그런데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모이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 되고 성령 써야 되죠.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의 꿈은 그래요. 안정 말씀 매 책자 나오잖아요. 내 나름대로 가장 복음이 뭘까? 예수의 생명이 뭘까? 첫째 영혼이 잘 되는데 영혼이 잘 된 것이 요한에서 3장에 보니까 나그네 대접 진리 안에 행하는 힘이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 것이 나그네 진리 사랑이거든요.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불쌍히 여기고 저는 많이 그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의 마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모든 날 긍휼한 마음 주시고 제가 뭘 덮어주게 하시고 다 안쓰럽고 깨어나주고 싶고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내가 내 몸을 쳐서 허비하고 또 허비하고 나눠줄 수 있는 선영한 목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고 항상 어떤 물량주의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따라오는 거지. 당연히 따라와야죠. 지금까지 세계 선교 감당한 독일이 그랬을 때는 독일이 제 강대국, 영국이, 미국이 막 그랬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70, 80년대 막 불이 붙었을 때 경제가 좋아졌거든요. 지금 교회 침체와 함께 나라 경제 다 침체하고 앉았잖아요. 뭘로 해야 되냐고. 저는 지금 회개 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WC 싸움에서도 마귀를 보여주고 죽이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과연 진짜 복음이 뭘까? 어떤 이 전인권의 영혼 육 다 해야 되는데 맨날 영망 여기 뭐 육은 어쩌라고 육은 어쩌라고 잘 돼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물론 이런 식의 모든 공식은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 다르더라고. 연당 훈련의 기간이 달라요. 요셉은 감옥에 쳐넣기도 했어요. 당연히 쫓겨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서 세상이 움직이면서 다 훈련 기간인데 때가 되면 모든 게 공식적인 거 아닌데 주님과 맡긴 것이 뭔가 회개하고 금시하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돼서 주님 그러면요 희한한 복이 와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최근에 몇 년 사이 일어난 것은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엄청난 복이 오고 있어요. 왜? 다 지금 되고 있더라고.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이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목회들이 복받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 모이고 영의 세계가 모이고 귀신이 모이고 어떻게 한번 목회가 되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이걸 여기서 만들고 싶어요. 물론 이거 교만한 얘기지만
제가 금식을 2년 동안 쫙 포천 베델 금식 기도원을 2년을 다녔어요. 2년 동안 매달 첫째 주 말이 쉽지요. 그까지 가기도 힘들어. 매달 월화수 3일 오고 보식 오고 어떤 때는 이틀 하고 3일 오고 그렇게 해서 근데 그때그때 막 보여주고 있고 음성이고 다 적어놔. 다 생각이 아 하나님 이렇게 하시구나 하시구나. 영을 맑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걸어간 만들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기도도 하고 몇 시간 기도하고 철회하고 하라면 철회하고 철회하고요. 어떤 데 깨져 뭐 하고요. 무릎 꿇어. 하여튼 목회자가 교회만 나가고 골방 책방 나는 TV 한 달에 1분도 본 적이 없어. TV 내 방도 없고 방에도 없고 사택에 밥 먹으러 갈 때 어쩌다가 한번 살짝 그런 것 같아. 그거 쳐다보고 앉아서 여행? 놀러가? 어디 놀러가? 나는 성전이 너무 내가 4층 내 방이 있어. 올라갔다 내려오면 여기서 엎드리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오갈 데도 없어. 너무 좋아. 행복해. 예, 내 집이 3,000평이거든. 예배당이 있어요. 3,000평이. 이건 회장의 집이 3,000평이야. 200평밖에 안 돼야. 내 집이 커. 이건 회장이 집이 커. 나는 3,000평 집에 살마. 부럽죠? 나는 3,000평 집에 산다니까 이 성전 부탁하고 살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박목사 좀 탈출해. 깝깝이. 어디로 탈출해. 나 깝깝 안 해. 교회 가도 좋아. 훅 어디 나가. 여행 다니. 제가 중국 가고 15번 가고 만리장성. 만리장성에 몰았어? 그 만리장성 한 번도 못 갔어. 바보가. 선교지 가. 한 군데 더 가. 이 육신이 지금 썩어 없어질 것을 써먹고 달아쳐 먹어야지. 어디다 보내냐고 지금 이제 내가. 나는 가슴이 불타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더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저처럼 행복한 사람 없어요. 기뻐요. 즐거워요. 물론 글 안 오고도 멋있는 목회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더 큰 게 해요. 나같이 고지식고 꽉 막힌 놈아. 꽉 막혔어 저는. 그래도 저는 행복해. 왜요? 대구도 행복해. 여러분은 이렇게 얘기해. 지금부터 1시간, 2시간 하라고 돼요. 제가 설교를 제일 많이 9시간 했네. 중국 가고 중국 가고 심양에서 압록강까지 9시간 걸려. 세례주로. 근데 차 세야 되는데 그 가운데 서서 설교하는 거야. 버스관 안에서. 원고 보고 써요? 서서 어디 계속? 저는 앉아있지. 나 서서 3시간 계속 해. 그리고 또 한 차 갈아타. 또 그 3시간 설교해. 쉴 때마다 받고. 아유, 그 9시간 서서 왔어. 그냥 설교가 됐어. 뭔 설교인지 몰라. 막 설교도 다 안 되는데. 너무 재밌어요. 행복해요. 여기서 9시간 설교 오면 다듬. 근데 그 버스관 안에 있으니까 그 들을 수밖에 없어. 막 폭이 오고 계속 오니까. 어? 얼마나 좋지 몰라. 제가 얼마나 열정 부린지 우리 교회가요. 몇 년 전에는 매주 집회했네. 매주 집회. 매주. 8달 동안 1년을 계속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저녁마다 계속 집회. 계속. 그때 우리 성당 나왔어요. 지금 매주 집회한다면. 그 부흥도 시켜보려고. 내가 펜사골라 미국 불 떨어지려고. 근데 저는 꿈을 꿔요. 물론 그래서 크게 얼마나 됐냐 모르겠어요. 저는 최선 다했고 물론 실수 허물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최선 다했습니다. 놀지는 않았어요. 죽으라고 충성을 해. 제가 한참 할 때는요. 12시 철야 예배 그리고 새벽 4시 반 예배. 근데 언제 힘드냐. 토요일 밤 철야 한번 해보셔. 토요일 밤 12시 철야 예배 주일 새벽 그때 4시 반이에요. 1부 7시 1, 2, 3부, 4부, 5부 양산 안 돼요. 밤 예배 끝나고는 9시, 10시 그리고 주일 밤에 또 12시 철야하고 앉았어가.
근데요, 그게요, 토요일 날 찾아야죠. 주일날 1, 2, 3, 4부 했죠. 막 계속 했죠. 주일 밤 예배 끝나고 나면요, 만사가 귀찮고 다 퍼져요. 이제 아이고. 근데 그날 저녁에 여기서 12시 해라. 예, 엎드려서. 아버지. 또 월요일 날또 해라. 그래갖고, 수요일 1부, 수요일 2부, 일주일에 설교를 20번씩이나 해, 20번씩. 아, 저 설교하고 싶어, 한 장에 있는 거. 맨날 설교를 해. 근데요, 아버지, 지금 한번 그 테이블로 할게. 지금은 몸이 말을 안 듣네.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예. 제가 작년도 여름에 한달반 차려, 그냥 한달 반, 여름에 한달 반. 얼마 전에도 어떻게 해보, 야 12시부터 1시까지 목숨 걸고 입었어. 한달반 하니까 못 오겠대. 눈에 눈물이 나고 못 오겠어. 눈물이 나서 못 오겠어. 사람이 10시부터 뭐 2시까지 자줘야 된다며. 안 되겠더라고. 아버지, 제가 못 와요. 그리고 이제 2시에 일어나요. 어젯밤에도 진짜 1시에 깨우더라고. 물론 새벽에 왜 끝나고 한숨 잤지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짧은 시간에 적게 자고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얼마나 큰 교회 했습니까? 그할말 없어. 저는 얼마나 큰 교회 될지는 미래 문제고, 네가 오늘 성실했냐? 저 이름 안된 말씀 있죠? 그거 몇번쓴 거예요. 저 그거 하나 작성한 게 얼마나 기도인지 알아요? 그냥 안 만들어요. 한번 읽어보시라고. 예, 성실. 그럴 때도 안 해. 그걸 놓고 읽으면 안 돼요. 놔두고 그냥 또 해요. 테이프고 전혀 다른 말이 나와요. 그거 다른 얘기 설교 나올 때가 있어요. 성령 훨씬 들어야죠. 저는 목회자들이 정말 그렇게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목숨 걸면 되거든요. 목숨 걸어, 이왕에 한번 사는 인생. 아니, 선교지에서 나 선교사들 그 간증 들어보면요, 얼마나 부끄러운가 몰라. 그렇기도 하는데, 너무 편해 갖고 오니까 안 되겠더라고. 편해. 너무 편해. 지금, 북한에서 그 지하에서 매 맞고 죽어가고, 정치가 목숨에서 목숨 걸고 사람 때인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이 박목사야 못된 놈아, 이 게으른 놈아, 얼마나 내 자신 막 자책한지 몰라. 이 바보야. 그리고 뭐다 그냐, 네가. 그래서, 뭐, 무엇이 부족해? 우리 성도 이렇게 사랑받고 있고, 마음대로 설교하고 있고. 이번 행복 어디가 있어요? 행복 어디 있어요? 저는 아쉬워요, 하나님. 내게 은혜가 많이 있었는데 그걸 남기지 못해서 항상 죄송하고 미안하고. 내가 진짜 목회를 몰랐더라고. 부족한 거 너무 많아요. 이번 풍에 또 많이 깨달았어요. 지금도 진짜 배우려고 이랬어요. 내 약점, 단점 많이 알았어요. 바꿔야지. 아이고, 나도 37년 했고, 뭐, 이 정도 했으면. 이번 분강사님 고맙대. 이번에 김대성부터 3개씩 채거든. 제 설교 나한테 페이지 내 설교 보니까 다 듣더라고요. 고맙대. 그래, 나도 당신 거 들어요. 배워. 성장해. 깨달아야 돼. 성숙해야 돼. 우리 모두 예수의 복음이 뭔가 알고, 진리가 뭔가 알고, 복도 받고, 존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되게.